때는 조선이 건국된 지 6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398년 8월 말, 경복궁에 불안과 공포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도끼로 가득 찬 눈을 한 신하들이 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섭게 들이닥친 신하들 중 몇몇이 왕의 침전에 있던 누군가를 궁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끌려나갈 위험에 처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끌려나가는 걸? 놀랍게도 이 인물은요, 궁에서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 바로 17살 세자 이방석이었습니다. 이방석, 아. 세자가 궁 밖으로 끌려나가기 일보 직전인 전대미문의 상황. 자, 신하들은 얼른 가자면서 독촉했고요. 세자는 마지 못해서 발을 옮깁니다. 그런데요, 이들 곁에서 참담하게 이 광경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성계?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세운 조선 최초의 세자가 끌려나가는 걸 막지도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본 이성계. 자, 사실 쉽사리 이성계가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한 남자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태조 이성계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 그 남자. 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이방원, 우리가 배웠던. 이방원. 네.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32살의 왕자 이방원이 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난을 일으킨 겁니다. 조난, 네. 이 난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1차 왕자입니다. 오, 그냥 왕자였는데 1차 왕자였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이때 이방원은요, 자신을 따르는 그 측근들과 함께 종친 및 많은 개국 공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궁을 장악했죠. 자, 그럼 아버지 이성계를 따르는 세력들 대체 뭐라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성계 편 중 일부는 이방원 쪽에 가담했고요. 일부는 죽거나 도망간 상황이어서 힘을 좀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자가 끌려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성계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이방원이 방석을 어떻게 해친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바로 끌려나갔던 세자 이방석이 무참히 살해당한 겁니다. 우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곱째 아들 이방권과 또 딸 경순공주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 이재까지 살해당했습니다. 우와.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성계로서는 차마 상상하지도 않았던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자, 사실 아들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고 요구한 건 세자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이 세자를 끌어내기 전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바로 적자이자 장자를 세자로 세운 것이 도리입니다. 천하께서는 적장자 영안군을 세자로 삼으소서. 첫째 사망 후 사실상 장자인 둘째 영안군 이방과를 세자로 세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때 이성계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가장 이뻐하고 가장 똑똑한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 줄 거다. 알겠다고 합니다. 어?
자, 그렇게 세자를 교체하겠다고 이성계가 윤호하자 이방석은 폐세자가 되어 궁 밖으로 끌려나간 뒤 살해당한 겁니다. 이때 이성계가 마음이 찢어져도 세자를 순순히 놔준 건 이방원이 적어도 이복 동생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산산조각 나버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성계는 둘째 아들인 이방과가 새로운 세자가 됐다는 교제를 결국 내립니다. 아들 이방원에게 무릎 꿇은 아버지 이성계. 사실상 아버지에게 칼을 겨눠서 권력을 장악한 아들 이방원. 자, 그렇게 극한으로 치달은 이성계, 이방원, 이 부자 사이. 그러면 둘은 원래 이렇게 나리선 사이였을까요? 아니겠죠.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유, 아기 때는 얼마나 애기중 기뻐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선 건국 전만 해도요, 이성계가 제일 아낀 아들이 누구였다? 이방원. 이방원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이방원을 사랑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시 아실 것 같아요? 배웠습니다. 네. 과거 급제. 맞습니다. 아, 맞네, 맞네. 1383년이었죠. 17살 이방원은 이성계 아들 중 유일한 문과 급제자가 됐습니다. 이성계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을 이룰 사람은 바로 너다. 와. 네. 그럼 뭐 거의 그러니까. 책봉 아니에요, 그 정도만. 그럼. 그럼요. 무한 신뢰했죠. 그런데 조선 건국을 3개월여 앞둔 무렵에 이 둘 사이가 쩍 금이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392년 4월 이성계가 찾아온 이방원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한마디를 합니다. 죽고 싶은 심경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성계가 너무나도 아꼈던 인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 누군지 한번 네. 보시죠. 바로 고려 문신 정몽주. 고려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명망 높은 관리였죠. 사실 이성계와 정몽주는요, 30년 가까이 그 친분을 쌓아온 관계였습니다. 이성계는 새 나라를 세운 뒤 어떻게든 정몽주를 설득해서 그의 뛰어난 능력을 빌리려고 했거든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런데 정몽주가 백주 대낮에 피살됐단 충격적 소식이 이성계에게 전해진 겁니다. 자, 정몽주를 죽이라고 명한 사람은 누구? 이방원.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 이방원은요, 정몽주를 살해한 뒤 곧장 이성계를 찾아가 고했던 겁니다. 이때 이성계, 이방원에게 참담한 마음으로 호통칩니다. 불효다. 불효다. 대노한 이성계를 마주한 이 이방원. 이때 반응 기죽지 않고 맞섭니다. 정몽주를 죽인 게 효도입니다. 와. 당시 이방원에게도 나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고려를 뒤엎으려는 이성계를 막으려고 이성계 측근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걸 들은 이방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제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몽주를 그냥 살려둘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뜻을 어긴 아들에게 화가 난 이성계.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버지에게 서운했던 이방원. 이제껏 두터웠던 부자 관계엔 커다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3개월 후인 1392년 7월. 자, 조나단, 이때 역사가 크게 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뭔가요? 이제 92년이죠. 조선이 건국됩니다.
맞습니다. 조선 건국. 이성계가 드디어 조선을 세우고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조선의 왕자가 되었죠. 위화도 회군부터 조선 개국까지 가장 공이 컸던 아들 누굽니까? 이방원. 이방원. 자, 그렇다면 개국 후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어떤 직책을 맡겼을까요?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우리 그때 배웠었잖아요. 네, 맞아요. 제대로 된 직책을 안 줘서 맞아요. 이제 화가 난 거죠. 우리가 다 기대했었는데 맞아. 그때 그 기대한 만큼 뭔가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에게 어떤 관직도 주지 않았죠. 그리고 먼 북쪽 동국면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방원이 잠시 동국면으로 간 사이에 이성계는 둘째 부인 신덕왕후가 낳은 11살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했던 겁니다. 야, 이거는 너무 화나죠. 그 이방원 입장에서 가 있는 사이에 세자를 앉힌 거니까. 그러니까요. 큰 공을 세웠는데. 그렇죠. 네. 이성계는 이방원을 측근에 둘 생각도 그에게 후계자 자리를 줄 생각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고할 것이 있다면서 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요, 왕자 이방원의 자존심에 제대로 상처가 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시죠. 입궐하려고 하면 문지기가 힐난하여 비록 고할 일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지 못하였다. 감히 그 왕자한테?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문지기가 지금 왕자를 막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 너무 섭섭하겠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방석 그 어머니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부인한테 낳은 아들들을 막 이렇게 좀 하라고 이렇게 계속 뭔가 했던 거. 맞습니다. 아, 그 당시 세자의 친모인 신덕 왕후와 정도전 등이었습니다. 정도전. 정도전. 맞네요, 맞네요. 그럴만하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이성계가 직접 이방원을 궁으로 부릅니다. 자, 이번엔 이방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불렀으니까 어. 들어가야죠. 네, 왕의 부름으로 온 거니까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자, 그렇게 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계는요, 이방원을 향해 아주 호통을 칩니다. 왜 너는 내가 맡긴 일이 있는데 와서 구하질 않느냐? 응? 네? 자, 뭐야? 그러자 이번엔 이방원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문지기가 저를 힐난하는데 어떻게 들어? 엄청 섭섭하게 얘기했겠죠. 네. 문지기가 트집을 잡아 못 들어왔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말했겠죠. 궁 안에 자기를 막는 세력이 있다고 은근히 잃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성계는 과연 이때 아들 이방원이 견제받고 있다는 사실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죠. 모를 수가 없지 않겠죠. 근데 완전 그냥 마음이 그냥 멀어 엄청 멀어진 거야.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서로 맞습니다. 깊어지고 있어요, 골이.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안타깝다. 방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잘 알고 있는 이성계는 어린 세자를 해칠까 봐 걱정하는 과정에서 방원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해칠까 봐. 이성계는 개국 이후에도 아들 이방원에 대한 분노를 쉽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성계에게마저 견제당한 이방원은요, 한직만 돌면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앙정계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1398년이 됩니다. 이성계와 이방원, 이 부자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건. 나단 씨 뭐라고요? 1차 왕자의 난. 네, 1차 왕자의 난이 바로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상황이 있기 전 이미 이방원은 경악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독기에 찬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일. 이를 갈고 있던 누군가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정도전. 그렇죠. 그렇죠, 정도전. 난을 일으킨 그날 밤, 이방원은 정도전을 찾아가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은 궁에 있던 이성계에게 곧 전해졌죠. 야, 이게 갈 때까지 왔어. 이성계에게 정도전은 모든 걸 믿고 맡긴 신복 중의 신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을 아들 이방원이 죽였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 이성계는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목구멍 사이에 있는 듯하면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다 이방원이 그러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1차 왕좌에 난 그 피바람 끝에 이성계는 이방원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1차 왕좌의 난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 결국 9월 5일 태조 이성계는 세자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자, 이때 즉위한 왕이 조선 2대왕 정종이었습니다. 자, 새 시대가 시작된 조선. 그러면서 이성계 입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성계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겠죠. 그렇게 지는 해가 되어 권력에서 멀어지게 된 이성계. 그리고 이때 명실상부 조선의 실권자로 떠오른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이방원. 네, 바로 이방원. 사실 당시 즉위한 이방원의 형 정종은요, 권력에 그렇게 욕심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형을 왕위에 올린 동생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해 갔던 겁니다. 이방원은요, 정치, 행정, 군사 등 다방면에서 실권을 휘두릅니다. 결국 상왕으로 물러난 이성계는요, 이방원이 이렇게 권력과 명예를 얻는 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성계라면 그 이방원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졌을 것 같아요? 무슨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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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참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돌리고 싶기도 하고 시간을. 이럴 바에 처음부터 사이 좋았을 때로 돌아가서 기분 좋게 줬으면은 좋았을 걸 막 별 생각 다 들죠. 그죠. 그렇게 궁에서 이방원의 소식을 들으며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이성계.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에게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1399년 2월 정종이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옮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힘들게 정도전하고 이렇게 플랜을 맞추고 했던 그 한양에서 다시 옮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네, 왜 그래요? 자,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정종은요, 왕자의 난으로 이 형제들 그날 지금 막 피비린내 나는 한양을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세워질 때 초기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였죠. 당시 이성계 심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한양에 천도하여 아내와 아들을 잃고 오늘날 환도하였으니 실로 도성 사람에게 부끄럽도다. 아시겠죠? 네. 이성계는요, 야심차게 조선을 개국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수도 한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혈육도 잃고 권력도 잃고 마지못해 고려의 옛 수도 개경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 그러니
환한 낯에 이 개경 백성들 보기가 어땠겠습니까? 아, 부끄럽죠. 예. 그래서 이성계는 결국 새벽에 숨어들듯 격용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좀 안쓰럽네요. 숨어들 그러니까요. 정도였으면은. 그러던 중 이성계는 또 한 번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경순 공주로 하여금 여승이 되게 하였는데 머리를 깎을 때 임하여 현연히 눈물을 흘렸다. 경순 공주는요 이성계와 둘째 부인 신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경순 공주를 직접 여승으로 만든 겁니다. 경순 공주가 혹시 괜히 이방원에게 목숨을 잃을까봐 크게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본인이 이제 이방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지켜야죠 딸만큼은. 그렇죠. 이방원. 자 이렇게 계속해서 슬픈 일만 더더욱 쌓여가는 상황. 이성계 이때 누가 가장 원망스러울까요? 이방원. 네. 이방원이죠. 이성계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아들 이방원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1400년 1월 말 이성계는 또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형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그만 두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그 아들들 사이에서 또 이방간이라는 분이 이제 또 난을 일으킨 거죠. 네. 와.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부른다? 이렇게 부릅니다. 2차 왕자의 난. 이방간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동생 이방원을 제거하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면 순서상 아니 이방원보다 형이 자신이 후계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져서요 동생 이방원을 치고 다음 왕이 되고야 말겠다는 야욕으로 번집니다. 1400년 1월 28일 이방간은요 자신의 사병들을 중무장시키고 출격합니다. 아 그런데 이때요 출격하기 전에 이방간이 싸우러 가기 전에 들른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이성계. 네, 맞습니다. 아. 아버지 이성계의 거처. 이방간은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친동생 이방원을 칠 계획이라고 고합니다. 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성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옳거니. 쳐라. 속마음으로, 속마음으로. 속마음으로? 속마음. 네, 속마음. 네. 동현 씨,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끼리 싸우는 게 제일 마음 아픈 일인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때 아들 이방간에게 이성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방원이와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소 같은 위인이 어찌 이러느냐. 또다시 아들들끼리 죽고 죽이게 되는 상황을 눈앞에 둔 이성계는요 이방간이 소같이 미련하다면서 깊게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방간은 아버지 이성계가 이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방간은 아버지의 탄식을 뒤로하고 이방원을 치기 위해 출격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넷째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이 말을 들은 이방원. 이방원은요 방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을 향해 칼을 들 수는 없다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방원의 측근이 갑자기 이방원을요 억지로 방에서 끌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이제 오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우리가 죽는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대로 있다가는 눈뜬 채로 당하기 뻔하잖아요. 측근들은요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히고요 들어서 말에 태웁니다. 아, 근데 약간 이방원도 이걸 노렸을게 했을 것 같아. 아, 안 한다니까. 아, 진짜. 어차피 세력들이 움직일 거니까. 아, 아니 이 추측도 좋아요. 당시 정황상으로 본다면 이방원은 방관 쪽 사람한테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만 이방원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형과 싸웠지만 형제를 죽일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명분을 세우고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된 이성계의 아들들 이방원과 이방간. 그 끝에 승리한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네! 이방원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2차 왕좌의 난을 본 이 이성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내가 살아온 삶 자체를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것도 있지만 백성들 보기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2차 왕좌의 난이 마무리되고 9개월 후 이성계에게 차마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종이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즉 선의하겠다는 뜻을 이성계에게 전한 겁니다.